그럼 만약 이 해파리에 독소가 있잖아요. 이 독소는 어떻게 해서 없앨 수가 있죠? 그 벌처럼 해파리에게 쏘였을 때도 그 가시들을 제거하는 게 네. 중요한데요.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물 밖에 나오시고 따뜻한 바닷물로 좀 씻어낸 다음에 네. 남아있는 것들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약간 카드 같은 걸로 카드로. 긁어내는 형식으로 제거를 하는 것이 좋고요. 네. 그 다음에 이제 피부를 치료를 해야겠죠.